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너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자,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나오죠.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선 여기서 conversation이라는 단어 영어로 나와서 여러분 converse 할 때는 그냥 대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생활 방식, 행위 이런 거에 관계된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베드로전서 3장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여러분 아무나 그냥 사전 가지고 성경 번역한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많다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뭐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 복종하라. 이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일지라도 아내 말 없는 행실로 인해 행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을 얻고자 하미니 이는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행한 너의 정숙한 행실 conversation 그렇죠? 그래서 행위 행실 여기서 생활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것이에요. 대화뿐만 아니라 직접 행위로 옮기는 것. 그래서 여기서 탐욕이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 다시 5절을 보면 탐욕이 없도록 하라. 골로새서 3장에서 탐욕은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탐욕이 있으면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본대.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탐욕이 여러분 하세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세 제일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크업을 해야 돼. 내 하세 누가 가장 최우선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외 모든 건 탐욕이야.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탐욕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생각하는 건 간단하다고. 내 하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 아니면 항상 돈을 생각한다. 항상 가족을 생각한다. 항상 무슨 쾌락을 생각한다. 뭐 어떤 거래도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심각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하수를 체크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탐욕 그러면 물질적인 거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탐욕.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은 것이 탐욕인데 우선 가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물질적인 것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 그렇죠? 디모데 전서 6장 우리가 항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생각해.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특히 여러분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 목사들하고 거짓 교회랑 진짜 목사, 진짜 교회가 갈라지는 게 어디서 갈라지는지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그 성경을 암만 잘 가르쳐도 거짓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동기는 왜 성경을 가르치는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과 연결돼. 그래서 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나중에 다 뭐예요? TV에 나오는 이벤젤리스트 모든 사람들 다 결국에는 헌금이에요. 그 믿음에 헌금을 하라 뭐래가지고 자기한테 돈 보내라 이거 한마디만 해서 그거를 30분 동안 이상한 성경 구절들 가지고 그럴듯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가는 텐데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멍청한 짓 한다. 비슷한 게 아니죠. 그거 하시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구절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갈취하려고.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고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목사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많은 목사들이 특히 TV 틀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경건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부자라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름하는 거, 땀 하는 거 하고 막 옷도 막 화려한 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차도 아주 제일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왜? 그 사람들은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내 자신 빠져나와요. 그 목사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걸 싹 변개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뭐가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게 이익이 되네. 그런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 삽니다. 내가 밀리언이어 목사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당신들도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밀리언이어가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니까 그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의 씨가 뭐예요? 돈이라 돈. 빨리 천불씩 보내라 이거야. 지금 내가 이거 한 10분 시간 주겠다. 20분 안에 씨를 뿌린 자들은 밀리언이어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랑 틀리면, 그 목사들은 정말 바이블 빌리버들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지 목사들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완전 믿음이 없는 사도야. 맨날 배고프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옷도 비싼 양복 못 입고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할지 목사, 완전히 바닥에 기는 믿음이 전혀 없는 목사란 말이야. 그 자들의 교리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제일 큰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해요. 존 오스틴, 라버 슐러 이런 교회들. 지금 다 망했지만 라버 슐러 병 걸려가지고 빌빌대지만. 아, 라버 슐러 죽었나? 아니 무슨 뭐 암인가 뭐 걸렸다고 지금 그러더라고. 뭐 걸렸어 아이가 걸렸다고. 그 존 오스틴 같은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하잖아. 걔 아이디어 뭐야?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번영이야, 번영. 번영 신학이야. 모든 게 가능하고. 그게 나, 라버 슐러니, 오라라버 이런 애들한테 나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이 하와스를 체크업해야 돼. 여러분이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올로 체크업해요.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가. 여러분이 집이 없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차가 없다 그래서 불만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다고 불만 가지세요? 아, 뭐 옷이 없다고 불만 가지세요? 그것도 좋은 옷. 그냥 입을 것이라는 걸치면 되는 거야. 몇백 불짜리 몇천 불짜리 입을 필요 없어. 그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각해보라고.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만족하라고. 이거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있어요?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이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렵냐고. 어렵지 않죠?
그게 무슨 뭐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야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보라고 해.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다.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파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왜? 유혹에 빠진다. 그런 사람. 내가 조금 더 줄게. 교회 나가지 말아라. 거리설교 나가지 말아라. 수요일날 성경 공부 나가지 말아라. 기도 좀 드려라. 돈 더 벌어가 더 좋은 집 사면 되잖아. 거기 크게 깨워가지고 가는 거야. 그쵸?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뭐 바이빌리브기에 왜 다니냐. 저 칼보리 채플 거기 얼마나 좋냐 이게. 그게 반바지 입고 나가도 되고, 어? 티셔츠 입고 목사가 설교하고, 얼마나 좋아? 응? 뭐, 어떻게든 간에, 어?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유혹에 또 빠져가지고. 지금 LA는, 남가주 캘리포니아는 그런 애들이 더 많아. 굉장히 많다.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교회를 세상적인 교회로 만드는 애들이 가장 큰 애들이 캘버리 채플 애들, 걔네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은사주의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이 싹 쓸어버리네. 예, 그, 번영한다고 가리키는 번영 신학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그 교회를 망가뜨릴 뿐이야.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뜨릴 뿐이야. 그, 지금 나가면 큰 교회든 다 그런 애들이 다 잡고 있어. 예? 캘버리 채플 애들이 그 히피족들을 1960년, 70년 히피족들을 잡은 애들이 50년, 60년. 걔네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됐다, 할비가 됐다고. 버클리에서 히피하는 애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됐다니까? 걔네들이 지금도 마약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70살에? 그런 애들을 한 애가 척 스미스야. 걔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 얼마 전에 죽었지. 지금 그런 애들이 뿌려놓은 씨들이 촥 깔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교회가 생겼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땅바닥으로 아주 유치하고 더러운 교회를 만든 애들이라. 그래, 내가 그래, 내가 항상 가장 문제가 있고 가장 하나님의 그 벌을 받는 사람들은 저기 길거리에 있는 그 깡패나 창녀들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하는 말씀 거절하니까 칼보리 차플 만든 애들, 칼보리 차플에서 설교하는 애들, 은사주의 교회에 설교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라. 이런 애들이 가장 나쁜 애들이야. 왜? 하나의 바른 교리를 희석시키고 하나의 바른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쓰레기 취급하고 오히려 하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상한 극단주의자로 몰아버린 애들이 걔네들이야. 걔네들이 가장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은 아이 그 뭐 교회 그런 게 좋지 뭐 편하고. 걔네들은 성경 가지고 장난 노는 애들. 들어보세요 걔네들 설교하는 거. 아 설교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찔림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걔네들 설교 들으면 찔려? 찔리면 뭐가 찔려? 오히려 찔림 받았다가 그냥 다 풀어지는 거야. 그 교회 가서 앉아있어. 길거리에서 성현관 믿는 사람들이 당신들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 교회 싹 들어가 앉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이러고 있어. 그냥 찔렀다가 찔림 받았다가 그냥 확 풀어. 그렇지! 저 길거리 사람 저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종실병자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누가 문제?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목사들이 문제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 죄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노는 애들 때문에, 장난 노는 애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애들이. 교회를 완전히 땅으로 끌어내는 애들이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요. 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에요. 왜? 거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돈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는 거냐? 뭐야? 거기에 달린 목사들이 똑같은 설교하더라도 그 하시 틀리면 열매가 틀리면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도 바꿔버렸어. 왜 돈을 좋아하니까. 여기 보면 모든 악의 뿌리야. 모든 all 모든 악은 어디서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악한 거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요? 돈을 사랑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돈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 다음에 살기도 돈이 필요해. 그러나 돈을 사랑해가지고 유혹에 걸려들게 되면 망하는 거라. 돈이 동기가 되는 게, 돈은 여러분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그거를 사랑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지.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하니까 필요한 걸 채워주죠. 근데 그게 목적이다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야. 네? 하나님 목적이야.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 거기서 나온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공화당들이 이번에 그 오바마 케어 패스하고 이런 것들 모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걔네들 분명히 뭔가 받았을 것 같아. 응? 완전히 확 틀어버렸잖아. 그 뒤에서 뭔가 검은 손이 와가지고 유혹에 들어갔을 거라. 그 여러분들 그 누구야? 존 맥케인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애는 완전히 그냥 민주당 편이야. 오바마 아, 잘했다고. 아 자기 탭 크루즈 같은 애들 아주 나쁜 애라고. 공화당 의원을 간다고 걔가 또라이가 돼버려서 왔냐. 걔는 막판이거든 지금. 이제 끝나는 거야 걔는 늙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인기. 걔는 뽑아주지도 않아 이제.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야. 뒤에 검은 손들이 왜 그렇게 악하게 나오냐 이게. 그들은 뭐가 있다고 거기에 뒤에.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나오면 밀리언이어들이 밀리언이어들이 되는 거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걸 못 받아가 밀리언이어가 돼. 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있는 거야. 뭐에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게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오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바마케 인재 그 스튜피드, 리버럴들이 스튜피드하다 그랬죠. 네? 공화당 보고 스튜피드. 공화당은 공부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민주당 애들이 지네들이 똑똑한 척하니.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 오바마케어. 오바마가 거짓말 해가지고 오바마케어가 되면 인슈런스가 줄어 2,500불이 한 가족당 줄어든다 그랬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난리들이야. 인슈런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거짓말한데 거기에 속은 애들만 멍청한 거지. 리버럴 민주당 뽑은 애들. 오바마케어가 그 처음에 첫날 몇 명 등록한 줄 알아요? 6명 알아요? 6명 등록했다고. 이 미국 전체에서 이 돌대가리들이니까 인지한 거. 어후, 오바마가 인슈런스가 줄어들어 그러는데. 줄어들어? 2,500불씩 한 가족당? 지금 회사에서는 인슈런스 다 바꿔버리고 다 인슈런스 캔슬하고 그래요? 왜? 비싸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야, 인플로이들. 그래서 50명 되는 회사들은 다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49명으로 만드는 거야, 다. 그거 다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 다 파트타임, 20시간, 30시간, 다 30시간 밑으로 다 쪼그리는 거야. 누구만 손해야? 그 돌대가리들이니까 인재 아는 거, 그래가 막 나오잖아요, 요새. 어휴, 우리 오바마 케어 좋은데.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몇 년부터, 오바마 케어. 이제 이 돌대가리 인지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오바마 케어, 헬스 케어,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 미국 전체 움직이는데 6분의 1이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6분의 1! 이 미국 네? 돈 움직이는 게 6분의 1이 오바마 케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돈이? 6분의 1?
미국 전체 경제? 그걸 사기꾼한테 당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주장한 게, 그, 사람들, 그 등, 인슈런스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다. 인슈런스 없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 오케이. 3 밀리언 된다고 생각해. 예? 그 걔네들이 말하는 게 몇 밀리언. 오케이. 그런 사람들 아예 그 돈으로 그냥 지급하면 돼. 오바마 깨알 필요 없이. 이 멍청한 돌대가리들이 전, 미국 전체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망가뜨려. 아예 그냥 돈을 대주면 되지, 몇몇. 앉은 사람들. 그래도 지금처럼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지금 엄청 손해볼 거야, 이제. 돈이 택스로, 그, 다 어떻게 되겠어요? 택스 더 걷는 거야? 그거 메꾸려면. 죽어난 거라고. 그니까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에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얼마나 오버마켓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월급에서 자꾸 뜨이거든. 아니 월급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고들 난리 난 거야 지금. 그 안 든 사람들도 공짜로 나올 줄 알았지. 에? 이제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금이 때려오는 거야. 그 택스나 마찬가지지. 처음에는 조금이야 몇백불. 그 다음에 몇천불. 이제 보라고.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들도 난리가 난 거야. 다 잘라. 그 사람들 다 잘라면 어떻게 돼? 언이프로 되는 거예요. 경제는 점점 더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공화당이 그걸 반대했던 거야. 경제가 망가지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오바마 케어 하면 아니다. 연기해라. 근데 요 놈들이, 그 우두머리 공화당 놈들이 배반해가지고 딱! 마지막에 판 깼잖아. 그래서 지금 실현하고 있으니까 봐요. 첫날 6명 등록. 지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 줄 알아? 내가 말한 거 그 뭐 여러분들 죽을 때 그냥 죽는 건 그건 빼놓고 경제적으로 돈만 가지고도 오바마 케어를 잘못한 거라고. 에이, 여러분들 봐요. 이제 나중에 의사한테 가고 싶으면 못 가고 유럽이 그렇다고 다 죽어 들어가는 거야. 수술하려면 1년 기다려야 돼. 다 죽는다는 거야. 그 돌대가리들이 그렇게 공화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듣더니 이제 하는 거야. 어이구 큰일 났네. 돈이 더 들어가네. 우리 월급에서 더 뛰네. 우리가 잘렸네.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 막 잘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해봐요. 네? 사람들 요새 난리 난 거예요. 오바마 케어 시작되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많이 인구가 거기에서 6명이 등록했다니까. 첫날에 오바마 케어를 그래갖고 성공한다. 어떻게 이거 하다가 경제가 나왔어? 네. 돈이 나와서 그래 돈이. 여러분이 이걸 알아 이런 걸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거를 무조건 미디어에서 하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 렐레 해가지고 잊지 말고 다 사기라고 다 사기. 나중에 보면 다 빵꾸나는 거예요 어딘가. 자,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다. 욕심을 내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 근데 여러분 체크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바에 빌리몬가. 아니면 내가 욕심을 가진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외 다른 것을 여러분이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에 상당한 부분을 썼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진짜 비참하게
이렇게 사역하는데도 뭐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Never complain. Complain 하지 말라. 아, 우리가 집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complain 하지 말라. 아, 내가 차가 없고 complain 하지 말라. 여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다. 그거 있으면 complain 하지 말라.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로 가는. 유혹에 걸려든다고. 유혹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믿음에서 돈 더 벌라고. 마귀가 싹 꼬셔가지고. 야,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일요일날 그냥 집. 교회 그거 뭐 힘들게 거기까지 나가냐. 그냥 집에서 성경 봐. 인터넷으로 그냥 있어. 거신다고 살살. 교회 나가.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나와서 경배를 안 드는 사람을 복 주겠어요? 잘 나가지. 맨 처음에는. 돈 좀 버는 것 같지. 좋은 직장에서. 이제 보라고 어떻게 되나. 기본을 안 하고 어떻게 하나의 보호를 받아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은 경배라 경배해. 함께 나와서 경배 안 드리고 설교 안 듣고 성경 공부 안 하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돼? 기본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 애가 우리 뭐가 사고가 났어. 뭐 급한 일이 있어.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나오겠냐? 야 너는 교회 왜 빠졌어? 뭐라 그럴까? 아, 교회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오케이. 해결해 줄게. 그래 해결해 줘. 다음에 또 문제가 터졌어. 아이고 주님. 야, 너 왜 교회 또 빠졌어? 아, 요번에 말 해결해 줘. 그래? 너 저번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응답은커녕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 너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예? 특히 대할란드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돈을 벌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그래서 표를 받아야 돼. 그때는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 먹고 살려면 적그리스도한테 가야 되고.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 시대에 여러분 안에 임재하세요. 그쵸? 떠나지 않으신다. 그 주님의 백성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대안할 때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없으면 떠나십니다. 보완해 주십니다. 교회 시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안 떠나신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거라.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핍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 누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사장 얼굴 쳐다보라는 거예요? 에? 아니면 하나님 얼굴 쳐다보래요? 누구 얼굴 쳐다봐야 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여기서 해결사는 사장이 아니야. 해결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사장을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시는 분이라고.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먹여주면 못 먹는 거야. 근데 다른 데 키 가진 사람한테 안 가고 다른 데 헤맨다고 다 알아보면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파멸의 길로 가네. 믿음을 떠나서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잡아. 따님을 잡아. 거기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 했어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해결사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무슨 회사가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게을러가지고 뭐 직장생활도 하기 싫다 뭐 사업도 뭐 일하기 싫다 아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 넣어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하늘에서 뭐 떡이나 내려줄 거 기다리는 사람 말하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지. 여러분이 주어진 상태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 다음에는 누가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해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이벤젤리스트를 따라간다. 그렇죠? 베니힌 따라가. 왜? 자기 마음에 베니힌처럼 부자가 되고 싶거든. 베니인처럼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거짓 목사들 예수 믿음 부자 된다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하시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봐요 빌리버가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목사 거짓 목사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다 암만 얘기해도 세계 경일게 세계 암만 얘기를 해봐 성경 구절 보여줘봐요. 아 그래도 김경원 목사 따라가는 것보다 저 좋은 로스팅 얼마나 좋아. 아이고 부자 된다는데. 그럼 가네. 라우실러 목사 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아 술집 차려 부자 된다고. 가가지고 술집 개업식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술 잘 팔라고. 이런 목사한테 가지 술집 하지 말라고 그런 목사한테 오겠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데 누구한테 그랬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목사한테 문제가 있지만 둘째는 따라가는 사람한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 결과를 관찰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기관이에요. 그쵸?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우주 중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쵸?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교회로. 그 지역교회는 어차피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목사를 파스터를 은사 교회 은사로 주신. 그러지 않으면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정에 문제가 왜 있어요? 머리가 몇 개예요? 두 개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머리가 하나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겨, 그렇죠? 근데 이 머리가 저 베니힌이면 큰일 나는 거지.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가정에 머리가 잘못되면 성형되게 아닌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 가정 파괴된 끝나는 거라. 그 머리가 누가 되는가 중요한 거야. 두 가지로. 하나는 너희를 다스린 자들 누구냐 이거 누가 다스린 자 성현대로 믿는 자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배를 생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TV에 나오는 이벤젤리스트들이 그런 애들 따라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언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진 카드가 빚이 더 올라가. 그래서 그런 카드의 빚을 없애려면 하나님께서 카드로 헌금을 드리는 자들에게 다 카드의 빚을 없애준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요새는. 그렇잖아, 그럴듯하잖아. 그러니까 이왕 긁은 거 천불 더 긁어서 보내라 이거. 오늘 10분 안에 전화 걸어라 이거. 그것도 300명만 300명한테 주님께서 복을 준다 이거. 모든 빚을 해결해 준다. 집도 문제가 있어? 그거 다 해결해. 집도 소유하게 해주고 뭐 다 해준다. 10분 안에 300명 1000불씩 크레딧카드 긁어가지고 내면 되는 거야. 왜? 크레딧카드 빚을 깡그리 없애버리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새끼 머리 되게 좋네 저거. 어떻게 저런 생각이 들어 저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보면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 더 뜯어낼까? 난 그거 요새 새로 들은 거야. 여태까지 없었던 거야. 아수뻐. 카드 빚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헌금을 못 하십니까? 아주 이러면서 정직하게 얘기했다. 저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카드 빚은 카드로 갚아야 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대. 하여간 고단자들이에요. 이 사기꾼들이. 그것도 하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꽤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 사람 속는데 그거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사역하고 집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야. 자기가 몇십 년 전에 텍사스에서 브로크 돼가지고 뭐 가정도 다 깨지고 와이프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돈도 다 파산되고 근데 TV를 탁 보는데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해가 천불 보내라. 그 없는 거 다 어쩌고 해가 천불 보냈다. 그다음부터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야. 아유. 사기꾼들 골고루 해요, 골고루. 자, 그런 자들의 믿음을 따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자들 따는 사람들이 더 많아. 바이블리버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 그런 교회 더 많아. 사람들과. 그쵸? 자,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하나님의 동일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물 위에 걸어 다녔으니까 내가 물 위에 걸어 다닌다. 그러지 목욕탕에서 쇼를 하는 이재로기 같은 애들. 이재로가 글을 썼는데 설교에서인가 벌써 글을 내가 봤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자기도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다. 아니 왜 한강 가서 걸어가지 왜 목욕탕에서 걸어가려고 그래. 목욕탕에서 반은 떴대 자기가. 아이고 고루고루야. 고루고루라고 이로이로니 일본말 이로이로니야. 고르고르라고. 아. 생각해봐. 지금 그걸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문맥상에서 뭐야. 생활에 탐욕이 없고 만족하는 가진 걸로 힘들어도 에?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거. 주님이 그 성품에 대해서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고 약속도 하시면 지키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여기에 에, 그 당시에 어? 물 위에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 그 은사주의자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기적 이 구절 가지고 꼭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입에 달고 다니는 예수 그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한 걸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나도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국 목사 중에서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미국 애들 있어요. 유럽 애들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국 목사, 저 귀신론하는 김기동 목사가 아마 그랬다. 하여간 누가 한국 목사도 한두 명인데, 미국 애들은 많아. 내가 들은 거 봐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쪼그려죠. 그걸 말하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네. 이 은사주의자들
이 구절을 잘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말씀 가지고 돈 버는데 아주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구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초청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교리의 닥트린에 대한 것이에요. 닥트린.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닥트린에 끌려다녀요. 그쵸? 귀신놈. 그 다음에 무슨 놈, 무슨 놈. 뭐 이렇게 끌려다녀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기서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히브리서 5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말씀이라고 말씀 저식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은 지금 밋인데 하나님 말씀이 저식이고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밋 여러분 애한테 고기를 밋을 줘봐요. 어떻게 돼? 예? 어떻게 돼? 뭐에 걸려서 죽지? 걔네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밀크라, 밀크, 젖. 그걸 말한 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갓 태어나면 어린아기. 그 어린애기한테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서 첫 번째 설교가 하늘에는 여자가 없다. 이런데 다 도망가지. 생각해봐요. 누가 남아있어? 천사는 날개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어린애들이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도 많은 그 성경 66권 중에서 왜 천사는 날개가 없다 그 구절들 가지고 나오냐 이게 첫 번째 설교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자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우리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 이런 걸 소개해주고 책들 소개해주잖아요. 이상한 목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제일 먼저 신문에다 내는 게 뭐 같아요? 우리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 24시간 1년 내내 설교하는 게 뭐예요? 바빌론 신비종교 이러다 끝나는 애들이. 예. 부활전 우상숭배. 기껏해야 부활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교만해서 자기 잘난 척하려고. 자기가 모르던 것을 선생님들은 믿는 사람들 통해서 배웠고 우리가 가르쳐준 게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부활전이야. 바빌론 신비 종교, UFO 뭐 이런 거. 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은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쵸? 괜히 이상한 거 가르쳐가지고 쪼개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지옥에 대한 경고. 하나의 은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괜히 이상한 거부터 한다고. 뭐 사본이 5천 개, 뭐 킹제임 성경이 뭐 이런.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 있는지 100개 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해?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 복음이라고.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차차 가르쳐 주는 거라. 아셨죠? 지혜를 가지시라고. 거기 이상한 목사도 우리가 여기 있는데 주변에 미국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신문해낸 게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래갖고 나한테 다 보내. 자기가 잘하나. 야 목사님 내가 이걸 썼습니다. 참 한심하죠. 복음이나 전해냈지. 하나님 말씀 바로 나눠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크리스마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자,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를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초식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착하지 말라. 그런 이상한 교리들에만. 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2000년 동안에 가장 하이 수준이에요. 대학에서 말하면 박사학위 과정이라고. 에? 지금 장로교 감리가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다 구원도 못, 제대로 못 가리키고 기껏해야 뭐 중학교 수준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중학교 수준에 있는데 우리는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고. 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중학생한테 박사과정을 얘기하면 알아들어? 거기 집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이슈들을 해야 돼. 복음이란 복음 전파. 은혜 복음. 지옥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부활절이니 크리스마스니 무슨 여러 가지 할로윈 이런 것들은 생활하는 데 따라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토로 삼아가지고 그냥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도 그 짓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내가 이름을 인터넷상에서 얘기 안 하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배우고 있으면 당장 그 나와야 돼. 소년들로 믿는 사람들 조금 컨닝해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것들이 있다고.